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 동아대학교 하단 캠퍼스 앞에 있는 작은 카페입니다. 이곳에서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1일차 집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느 카페와는 달리 분위기가 아주 활기찬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이곳에서 1일차 집을 열고 있는 한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국어국문학과가 1일차 집을 열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 일단은 그 각 학과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말입니다. 행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원 확보인데요. 일반 학우들로부터 지금 징수되고 있는 학생 회비로서는 그 행사를 해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재원 확보에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친목이나 우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뜻에서 지금 1일차 집을 열게 되었습니다. 티켓을 보니 아주 특이하고 멋져 보이는데요. 티켓을 만든다거나 그 밖에 준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일단 그 이 티켓은요, 좀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과 부회장이 만들었고요. 우리과 부회장이 만들었고, 그리고 이 객석 이 집은 저하고 부회장이 같이 와서 일단 이 집 주인과 상의를 해가지고 오늘 하루 빌렸거든요. 빌리고 나머지 그 들어가는 오늘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제 저녁부터 준비해가지고 오늘 각 학년별 몇 명씩 와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나르는데 도와주고, 그리고 지금 저 주방에서 같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티켓은 어느 정도 파셨고요? 오늘 또 예상되는 그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티켓은 지금 한 800장 정도 나갔고요. 근데 거기에서 회수될 수 있는 금액은 한 70만 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래 됐을 때 한 이익금은 한 40만 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주방에서 일을 하는 학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예, 힘들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주방에서 아이스크림, 그다음에 진토닉, 슬로우진 등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만드는데 애로점은 없으십니까? 예, 힘든 거 없습니다. 이런 일을 자주 해보시는 편입니까? 자주는 할 기회가 없죠. 그 지금은 하지 않는데 옛날에 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와 지금과의 어떤 차이점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때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돈도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힘이 들었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 학과를 위한 일이니까, 그냥 내가 하는 일이니까 하는 그런 보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 없습니다. 전에 다방에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요, 학생들이 하는 일이라서 어떤 메뉴의 뭐 한계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예, 물론 그 있겠지. 그 뭐랄까, 만들기 좀 번거롭다는 거 있잖아요. 번거로운 거는 물론 그 일을 잣집이니까 손님들이 계속 많이 닥치니까 번거로운 건 피하고 좀 만들기 간편한 걸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음식 맛에 대해서 뭐 학생들이 불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주방장을 무시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차를 나르고 있는 학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계속 이렇게 서서 일을 하시는 게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아니요, 재밌어요.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하루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문학의 반 기금 마련하는 거 목적도 되고, 또 한번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보는 것도 흥미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거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 가장 힘든 거 없고요. 가장 재밌는 거는 서빙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얻는 보람 같은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 남는 건 돈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손님으로 오신 학생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뭘 시켜 드셨습니까? 사이다 먹었는데요. 음식 맛은 어떠셨습니까? 사이다 맛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곳 1일차 집을 찾게 되셨습니까? 국문학과에서요. 문학의 밤 기금 모금을 한 데서 네, 티켓 사가지고 그냥 왔어요. 네, 이곳 1일차 집은 문학의 밤 기금 조성을 위해서 여는 1일차 집인데, 다른 1일차 집과 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문학의 밤 기금 모집을 한다고 했으니까 다른 집에 이제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좀 더, 제가 한 가지 뭐 그거 하는데, 이제 문학의 밤 하는데 한 가지로 보탬이 될까 해서 다른 집에 안 가고 그냥 여기 왔어요. 분위기도 밝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국어국문학과의 1일차집 현장을 보셨는데요. 국어국문학과의 1일차집은 10월에 있을 문학의 밤 행사를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1일차집의 경우 그 수익금으로 10월에 있었던 문학의 밤 행사를 치러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익금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도 하나의 큰 행사를 치러내기 위해 같은 과 학생들이 모여 함께 준비했다는데 그것에 더 큰 의의를 둬야 할 것 같습니다.